지금부터 이문재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 마스크인데요. 상품의 개발자인 유민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는 마스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민상 마스크요. 순면 100%라는 겁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자신의 순면 팬티를 찢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님 팬티 한 장이면 마스크 한 20개 만들죠? 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 사이즈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민상 마스크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네. 쓰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도 있고요. 아이고 귀여워라. 어, 대표님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 저도 한번 써볼게. 야, 오, 귀엽다. 어, 되게 귀여운가 봐.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어, 이 뭐야? 돼지네. 저는 대표님 마스크 안 쓴 줄 알았어요. 어, 왜 그 말 안 나오나 했어.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마스크가 네. 미세먼지를 어떻게 걸러주는지 어. 그 원리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어.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어, 예, 예. 네. 쓰면요, 저희 유민상 마스크는요 안에 숯 필터가 있어서요 입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세먼지를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네. 차단. 왜 웃는 거지 갑자기? 미세먼지는 막아주지만 숯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야, 이거 뭐야? 어, 굉장히 잘생겼죠? 뭘 잘생겨? 자, 이쯤에서 저희 소비자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산동에 살고 있는 33살 정혜철입니다. 유민상 마스크 미세먼지를 100% 차단해요? 뭐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는요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유민상 마스크 보단 이게 나아요. 뭐라고? 여러분, 유민상 마스크는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야! 뭔 소리야? 자, 그리고 하지마! 너 어차피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 오... 뭐야? 눌러봐! 야! 저거 제 거 아니야 저거! 아 뭐야 진짜.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깊고 진한 초콜릿 유민상 마스크.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잖아! 내가 또 이상하게 생겼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유민상의 갓김치였습니다. 마스크라고! 아이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문재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 블랙박스인데요. 상품의 개발자인 유민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블랙박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민상 블랙박스 아주 먼 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멀리. 예. 무려 전방 1km까지 촬영한 와. 그런 제품인데요. 엄청 멀죠? 그 원리가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블랙박스 앞에 렌즈 하나만 달아주시면 돼요.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아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아, 잠깐만요. 어, 이거 창문 뚫고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 여러분. 예.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제가 여러분 저희 유민상 블랙박스요.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요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 좋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보시면 어, 차량이 선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슬슬.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지. 어, 그렇죠.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좋다. 좋다. 어. 아, 차선 이탈했다고. 야, 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잠깐만요. 면허 어떻게 딴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고는 안 나는데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김수영 경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경사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조사반 김수영 경사입니다. 충성! 여러분, 블랙박스가 왜 꼭 필요하냐면 얼마 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좌회전하던 차량이고요. 자, 이게 마주오던 차량이었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어. 이쪽은 휀다를 먹었고요. 예. 아, 휀다를 먹었군요. 아. 이쪽은 본넷대를 먹었어요. 예. 먹었네요. 그래서 피해 차량에서 기름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예, 그게 기름이구나. 어. 아유, 더럽게 말해. 상황이 아주 더럽게 됐네요. 예, 진짜 더러워 죽겠어. 감자튀김을 왜 먹는 거예요, 근데? 내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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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랙박스 같은 경우라면요 차량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촬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윤미상 블랙박스는요 360도 전부 다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방위 촬영. 자, 영상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오, 자, 뭐시죠? 돌고. 그걸 위해요. 영상이 계속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멀미라. 꺼봐, 꺼봐. 어, 토할 것 같아. 어, 360도 촬영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 근데 멀미가 너무 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희 유미상 블랙박스요. 아주 오래된 영상도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저희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오래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조선시대로 가네요. 아, 말로. 아. 예. 어. 야. 내리라고. 야, 이게 뭐. 야. 여의도 공원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따뜻한 롱패딩은 역시 유민상 블랙박스. 뭐? 너 냅둬줘. 너 박보검 팬들한테 혼난다 이제. 냅둬줘. 어때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유민상의 오메기 떡이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아이고. 지금부터 이 문제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 가습기인데요. 상품의 개발자인 유민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호! 안녕하세요. 건전 겨울에는 가습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존의 가습기 같은 경우에 가습량 조절이 약, 중, 강 3단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유미상 가습기요. 짧은 시간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초강력 가습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다. 자, 직접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버튼 딱 누르면. 야, 이렇게 야, 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가습기가 물이 많이 나오면 이건 그렇죠. 먹어도 네. 되겠는데요? 예, 예. 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세정, 예. 비대, 건조 예.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야, 뭐야 이거? 이게 맑아졌어요, 여기가 지금. 맑아졌다고? 맑아졌어요. 이걸 왜 바로 이거를? 이렇게 제품 설명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 유미상 가습기 조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무드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어, 예쁘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 이게 조명입니다. 예, 조명. 조명 한번 켜볼게요. 예. 자, 이게 보시면 잠깐만. 어우, 야. 어우, 나 눈이 너무 아픈데요.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갖고 잠이 예. 온다는 거죠. 아, 그런 네. 원리입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아, 끄면 안 될까요? 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어, 네. 어우. 자,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이런 가전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가습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야, 이 제품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최고의 가습기. 자. 예, 자, 잠깐만요. 야, 내 머리가 저기 가 있네. 야, 내가 막 뭘 뽑는데? 유민상 씨를 그대로 옮겨놨죠, 여러분. 예, 네. 내가 언제 뭘 저렇게 뽑았어요? 뜨거운 만두 드시면 가끔 이렇게 해요. 예.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서. 네. 눈은 왜 이렇게 빛나고 있냐? 참, 정말. 그리고 여러분,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 이 가습기를 공간마다 놔야 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작지. 하지만 저희 유민상 가습기는요,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 한 대만. 크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야, 크다. 야, 이 한 대면은 예. 끝납니다. 좋다. 자, 버튼 눌러볼게요. 자. 와! 야, 이 정도면 집안에 구름이 있겠는데요? 가습기 틀 때 우산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 놀랍네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예. 자, 이쯤에서 저희 소비자분 모셔서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산동에 살고 있는 33살 정혜철입니다.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유민상 가습기를 선물해줬는데요. 우영아, 내가 뭐 잘못했니? 야, 뭔 소리야? 집안이 건조하시면 유민상 가습기 사용해보세요. 건조한 게 날 거예요. 뭐라고? 혹시 이 중에 오늘 유민상 가습기 사실 분... 아, 없겠다. 야! 자, 그리고... 하지 마! 너 어차피 이상한 소리하고 빠밤 이거 아니야? 맞아? 네. 뭐야, 마지막에? 맞췄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야, 뭐라는 거냐? 뭐라는 거야? 뭐 각을 간 거야? 뭔 간 거야? 이게 뭔 간 거야, 저게? 어때 여러분들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유민상의 부대찌개였습니다. 가습기라고! 아이고!